여러분, 이번 얘기는요, 이야기를 좀 제가 진행을 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게 사건이 일어난 건지 좀 추리를 해보면서 들으실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제 사건이니까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서 추리나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5월 7일 보험 설계사였던 당시 39살의 김인숙 씨가 증발하듯이 사라지셨습니다. 이분은요, 되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이쁜 외모를 가지고 계셨고요. 자존심도 되게 강하신 그런 편이셨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혼을 하셔가지고 아들과 딸을 또 두고 계셨고요. 그리고 자식을 되게 끔찍히도 생각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더더욱 성실히 일을 하시면서 살았던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런 여자가 증발하듯이 사라지신 거예요. 4월 28일 이 김인숙 씨의 언니분께서는요, 당시 이제 28일 날 전화를 하셨었대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어버이날인데 너 엄마한테 갈 거야?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전화를 끊었고, 일주일 정도가 더 지난 5월 7일 날 이 언니분이 김인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없는 전화번호로 나왔다고 해요. 5월 7일 날.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핸드폰을 해제한 김인숙 씨. 그리고 증발하듯 사라졌다. 뭔가 이상함에 이 가족들은요, 이 김인숙 씨의 흔적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일 정도 지난 5월 28일경에 이 김인숙 씨의 지인으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 지인분은 이 김인숙 씨가 다녔던 교회 성가대를 지휘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이 김인숙 씨가 모습을 감추기 전에 이 집사님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놨었다고 해요. 이 김인숙 씨께서는요, 사라지시기 전에 이제 이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는 일도 그만둘 거고요, 한국을 정리한 뒤에 중국으로 갈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네? 그럼 중국은 언제 가시는 건데요? 날짜는 잡혀 있는 거예요? 라고 되물어봤다고 해요. 이에 이 김인숙 씨께서는요, 집사님 저 5월 7일 날 중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떠나기로 했다는 5월 7일 날 오전, 이 집사님은요, 인숙 씨로부터 또다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오전에. 이때 인숙 씨는요, 집사님, 저 지금 강남에 어느 호텔인데 지금 머리하고 이제 공항으로 이제 넘어가려고요. 그리고 공항에서 중국으로 갈 것 같아요, 집사님. 통화의 내용은요, 별거 없었고요. 통화의 느낌 또한 평소와 같았대요. 그리고 이 집사님 역시도 이때의 이 통화가 마지막 통화가 돼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런 전화가 오지도 않았고요. 연결도 되지 않았다고 해요. 5월 7일 중국으로 떠날 계획이었다는 이 김인숙 씨는요, 중국 출국 전날 5월 6일 강남의 한 고급 호텔에 투숙을 합니다. 그런데 새벽 1시경에요, 이 인숙 씨가 묵고 있었을 이 호텔 방 안에서 엄청난 물이 호텔 복도까지 흘러나오는 것을 이 호텔 직원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5월 7일 아침, 이 인숙 씨는요, 호텔 건물의 지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미용실에 들려가지고 머리 손질을 하면서 자신의 지인인 이 집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아, 저 이제 머리하고 중국으로 가려고요. 그리고 나서 근처에 핸드폰 매장을 찾아가지고 핸드폰을 해제를 합니다. 5월 7일 오전에. 그러니까 오후에 언니가 전화했을 때는 없는 번호라고 뜬 거예요. 이렇게 핸드폰 매장에서 폰을 해제를 한 후에 다시 오후 1시경에요,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김일숙 씨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이후에 김일숙 씨가 증발하듯 사라졌어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사라졌어요. 가족들은요, 김일숙 씨의 이런 중국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집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종신고가 빠르게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통화가 안 되면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나버렸고 실제적인 실종 후 한 달이 지나서 신고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당시 경찰들이 수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경찰들은요, 이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처음부터 아, 이거는 일반 그런 실종 가출이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살인이라든지 어떠한 사건이다 라고 판단을 했대요. 왜냐면 이 인숙씨가 방에 딱 들어간 5월 7일 그 오후에 이제 굳게 닫힌 이 인숙씨의 방 안에서요, 호텔 복도까지 다 울릴 정도로 엄청 큰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이 방 청소를 하던 호텔 직원이 이제 이 방을 딱 들어갔는데 방 안에 이제 모습과 이 방 안에 이제 욕실 상태가 정말 이상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이제 호텔 직원이 이 인숙 씨의 방 안을 청소하려고 딱 들어갔을 때요, 객실 내 화장지는 모두 다 사용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다 사용된 상태. 그리고 샤워 가운 있죠. 호텔에 가면은 샤워 가운도 이렇게 걸어져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두 장이 걸려 있었는데 그 샤워 가운들도 다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에 가면 수건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호텔에는 7장의 수건이 딱 있었는데 그 7장의 수건도 다 젖어 있었어요. 휴지는 없고 다 써서 없고 샤워가운 두 장과 그리고 7장의 모든 수건은 다 젖어가지고 욕조에 담가져 있는 상태. 이 상태. 그리고 방이나 욕실 바닥 곳곳에는요, 신발 자국들이 많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뭔가 방 안이 조금 이상한 상태. 이상한 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정대로라면 이 인숙 씨는요, 이 강남의 호텔에서 하루 정도 묵고 난 뒤에 5월 7일 저녁 9시 30분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어야 했어요. 하지만 김인숙 씨는요, 비행기 안 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6일 호텔에서 하루 묵어요. 그리고 다음날 7일 오후 3시에 호텔 체크아웃을 해요.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 공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저녁 9시 반에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김인숙 씨는 호텔에서요, 하루 더 묵고요, 체크아웃을 안 했습니다. 체크아웃 안 했어요. 다음날 하루까지 더 연장을 해서 8일까지 호텔에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 표까지 다 해놨었다는데 왜 그날 중국으로 가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오후 1시에 호텔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호텔 직원이. 그러고 나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경찰들도 너무 이상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날의 행적을 쫓다가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줄 중요한 인물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출국을 앞뒀던 이 김인숙 씨는요, 호텔에 왔을 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화면 속의 남자는요, 경찰 조사 결과 남씨라는 남성으로 나왔어요. 이 남씨는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인숙 씨와 나는 내연 관계고 같이 중국으로 나가기로 했었다. 그런데 일이 생겨서 인숙 씨만 중국으로 보내게 됐다. 그리고 나는 할 일이 한국에 있어가지고 그걸 처리하고 나중에 나가기로 했었다.
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출국 당일 7일 오후 1시경에 남씨와 함께 호텔방으로 들어가는 인숙씨의 모습이 호텔 직원의 눈에 띄었습니다. 목격이 됐어요. 그로부터 약 1시간 뒤인 오후 2시쯤에 혼자 방을 나서던 남씨는요, 이 호텔 직원의 청소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 제 방을 청소하지 마세요. 방 안에 사람 있어요. 경찰들의 추궁이 계속되니까 이 남씨는요, 인숙씨가 사라진 지 40여일 만에 인숙씨의 실종에 관해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김인숙씨를 살해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내가 죽였다, 내가 죽인 건 사실인데 그 시신을 원효대교에다 버렸다. 아니다. 자, 다시 생각해보니까 탄천에다 버린 것 같다. 아, 아니다, 아니다. 아, 다시 생각해보니까 행주대교 밑에다 버린 것 같기도 하고. 아, 아니다, 아니다. 아, 토막을 내서 버렸었나? 계속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들은요, 김인숙 씨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고, 이 남씨는요, 딱 이때 갑자기 경찰의 강압에 의해서 허위 진술을 한 거였습니다 라면서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요, 이 남씨가 인숙씨의 통장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라는 게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재판부에서는 참작을 해가지고 참고를 해가지고 최종 1년 6개월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때 시신이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김인숙 씨가 진짜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이 재판부에서는 섣불리 이 남 씨에게 살인죄에 대해서는 묻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강압에 의해서 했다고 하고 시신은 발견된 게 없으니까. 사라진 인숙 씨와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 이 남 씨. 이 남 씨의 말은 모두 진실인 걸까요? 이 남 씨의 가족들은요, 아, 이 남씨는 절대 그럴 리가 아니다. 우리도 억울한 피해자다. 이 사건 때문에 알 수 없는 추측성 기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우리 남씨 가족도 파탄이 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건의 그날 강남의 호텔 1752호에서 소리 없이 사라진 김인숙씨 그리고 그녀와 함께 마지막을 보낸 한 남자 남씨. 출국 전날인 5월 6일 김인숙 씨는 간단한 생필품만 챙겨가지고 강남의 한 고급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남 씨와 함께였던 걸로 추정을 해요. 어떻게 보면 호텔이면 CCTV 많지 않나? 많을 것 같은데? 그 CCTV를 쫙 보게 되면 이 김인숙 씨가 호텔에 나간 게 찍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CCTV가 호텔에 없었나?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15년 전 이 강남의 호텔은요, 김인숙 씨가 묵었던 17층 복도 쪽을 제대로 비추는 CCTV 하나도 없었습니다. 2004년 당시에는요, 호텔 방을 카메라로 비추는 게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CCTV만 딱 한 대 있었대요. 그런데 그 CCTV마저도 영상 보관의 기간이 15일 정도. 그러니까 이 CCTV를 통해서 두 사람의 행적을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사람들의 진술, 목격자들의 진술, 남씨의 진술, 이게 다인 겁니다. 제가 참고용으로 띄워드리는 CCTV 영상은요, 재현, 참고용 영상이에요. 인숙씨가 묵었던 1752호의 객실은요, 깔끔한 상태였습니다. 맨 처음에 딱 이제 인숙씨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갔다 쳤을 때 깨끗한 상태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욕실 욕조 사이즈는요, 성인 한 명이 누우면 꽉 찰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는 보통 그냥 사이즈였어요. 그리고 이 욕조에 당시에 수건 7장 모두 젖어 있었고 이 샤워가운 또한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젖어서 이 욕조 안에 있었습니다. 수건과 이 가운들은
왜 다 젖어서 이 안에 있었던 걸까? 이 남씨의 말에 따르면요, 새벽 1시경에요 두 사람은 함께 욕조에 들어가서 목욕을 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욕조는요, 물넘김 방지장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욕조 이제 밖으로 물이 흐르지 않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물이 차는 거예요. 그런데 넘쳐갖고 밖에까지 나왔거든요. 이로 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이 보통 사이즈의 욕조에 성인 두 명이 함께 들어갔다면 이 정도 차 있었던 물에 딱 들어갔을 때 물이 넘쳐가지고 밖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정은 되긴 해요. 실제 이 호텔은요, 거실 바닥이 욕실 문턱보다 낮았기 때문에 이제 물이 딱 두 명이 딱 들어가니까 넘친 거예요. 하고 흘러 넘치면서 거실의 카펫을 적셔가지고 객실 안에서 현관문 밖까지 물이 흘러갔을 가능성도 뭐 솔직히 크게 납득은 안 되지만 불가능해 보이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카펫이 있거든요. 욕실이고 물이 넘쳐서 나와가지고 카펫을 적셔가지고 현관문 밖으로까지 물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 아예 없진 않다. 남씨는요, 수건이랑 다 젖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물이 객실에 다 넘쳐버려서 그것을 닦으려다 보니 수건이랑 다 쓰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후에 남씨는요, 호텔 주차장에 세워뒀었던 자신의 차를 타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홀로 잠을 자던 인숙씨는요, 이제 날이 밝자 호텔 지하의 한 미용실로 향했고요. 이 미용실 안에서 지인인 집사님에게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인숙씨는 이 통화를 마지막으로 5월 7일 휴대전화를 해제했어요. 직접 전화를 해제한 후에 이 인숙씨는 다시 남씨를 호텔에서 만났고요. 식사를 하고 1시 무렵에 다시 호텔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두 사람이 호텔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이 호텔 직원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 두 사람이 호텔방으로 들어가서 뭐 깜빡 잠이 들었고 그렇게 잠이 드는 바람에 호텔 체크아웃 시간이 넘어버린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잠을 자느라 몰랐어. 일어나 보니 넘어있어. 그래서 오후 2시경에 서둘러서 방을 나온 뒤에 인숙씨와 헤어졌다라는 것이 남씨의 진술입니다. 나는 같이 중국으로 가려 했지만 일이 생겨서 같이 가지 못했고 인숙씨만 중국으로 보냈다. 새벽녘에 실수로 방 안에 카펫을 모두 물로 적셔놓고 나온 터라 혹시나 호텔 측에 피해 보상을 해야 할까봐 방 안에 사람이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청소를 거절한 거였다라고 말했던 이 남씨. 그날 오후 호텔 직원이 들었다는 이 커다란 음악 소리는요,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이 호텔을 나갈 때 TV를 음악 채널로 크게 소리를 맞춰놓고 체크아웃 시간 뒤인 4시 50분경에 저절로 TV를 꺼지게 한 그런 설정을 한 뒤에 나간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약 취침 이런 거 4시 반에 꺼지게끔 해놓고 나간 것 같다. 인숙 씨가 실종된 5월 8일 아침 호텔을 다시 찾아와서 직접 체크아웃을 했다는 이 남씨. 이 남씨의 이야기에 의하면요, 5월 7일 호텔방을 나올 당시에 이미 호텔 체크아웃인 오후 12시를 훌쩍 지나버린 오후 2시였기 때문에 숙박을 하루 연장해서 계산을 했고 그 시각 이미 김인숙 씨는 중국으로 간 걸로 생각을 했다. 이때 간 걸로 생각을 했다. 아까 그랬잖아요. 5월 7일 호텔 로비에 내려와서 둘이 헤어졌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사람 있는 척하고 둘이 호텔방을 나온 거예요. 5월 7일 같이 TV 소리 켜놓고.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왜 계속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제가 한 말 중에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해드린 얘기 중에 뭐야 아까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며 근데 또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요 7일 오후 1시경에 인숙씨와 남씨가 같이 호텔 객실로 들어갔고 그걸 본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인 2시쯤에요 이 남씨가 혼자 나와서 안에 사람 있으니까 청소 안 해도 된다라고 갔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이 남씨의 진술은요 1시에 함께 객실로 들어간 뒤에 잠이 들었고 일어나 보니 체크아웃 시간이 넘어서 인숙씨와 오후 2시경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달라요. 뭐가 진실인 걸까요? 이 남씨는요 같이 중국을 가기로 한 5월 7일 그날 나는 이미 20일 전에 잡아뒀던 골프 약속이 있었다 그래서 함께 갈 수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요 애초부터 중국에 갈 의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있었다면 그 20일 약속을 취소하던지 아니면 애초부터 잡지도 않았겠지. 경찰들은요 이 인숙씨의 행방을 알기 위해서 이 남씨에게 계속적으로 추궁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씨는요 말을 계속 바꿨어요. 이렇게 했다고 했다가 아니다 이렇게 했다고 했다가 아니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들은 더 이상한 거예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요 이 김인숙씨는요 실종 당시에 임신 18주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아빠는 이 남씨였어요. 이 남씨는요 한 산부인과에 인숙씨랑 같이 가가지고 본인이 아빠라고 본인이 인숙씨의 남편이다 라고 적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임신까지 한 여자를 홀로 중국에 보냈다는 이 남씨. 이 두 사람의 인연은요 실종 사건이 일어나기 7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인숙씨가 한 술집에서 보험회사 직원들이랑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술자리에서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 한 15명 정도가 이 인숙씨의 일행들이 먹었던 술값을 다 계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이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과 합석까지 하게 됐고 그 자리에서 이 남씨가 인숙씨에게 본인이 지금 이제 어느 인근 대학에서 대학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서로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의 만남을 시작으로 이 두 사람은요 연인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인숙씨의 지인들이 봤을 때는요 이 남씨가 인숙씨에게 정말 잘해줬대요. 아무래도 이제 마음 기댈 곳이 없었던 인숙씨에게는 이 남씨라는 존재가 엄청 마음의 위안,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남씨 두 딸을 두고 있는 유부남이다 라는 겁니다. 내연관계인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무려 7년 동안이나 이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7년 동안 이 인숙씨는요 이 남씨가 이혼한 후에 자신과 가정을 꾸릴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남씨 처음에는 바로 이혼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두 딸이 대학교라도 졸업하면 그때 이혼할게 지금은 좀 이혼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조금만 더 있다가 이혼할게 이런 식으로 점점 이혼할 의사가 많이 보이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낙태와 유산을 한 차례씩 경험을 했었던 이 인숙씨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어요. 서로가 다. 그런데 실종 넉 달 전인 1월경에요 이 인숙씨가 세 번째 임신을 또 한 거예요. 전에 두 차례나 그런 일이 있으면서도 서로 헤어지지 못하고 이어왔는데 임신을 또 한 거죠. 언제? 넉 달 전에. 그래서 이때 이 남씨한테 얘기했대요. 나 임신했어.
그러니까 이 남씨가 아 잘됐다고, 나는 딸만 둘인데 네가 아들을 낳아달라고 엄청 기뻐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남씨의 아내는요, 이 인숙씨의 실종에 대해서 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남씨가 사기 혐의로 1년 6개월 정도 옥살이를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이 전처는 모든 걸 알고 이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처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김인숙씨의 실종과 이 남씨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남씨에게는 알고 보니까 인숙씨 이외에 또 다른 내연녀가 있었고, 인숙씨가 만약에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엄청난 배신감이 느꼈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 남씨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작극을 벌였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처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넘어가 살 거라는 이 인숙씨의 계획은요, 정말 친한 지인들, 가족들까지 모두가 알지 못했습니다. 딱 한 명, 교회 집사님만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만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인숙씨는요, 중국어도 할 줄 몰랐고요, 중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중국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인숙씨는요, 교회 집사님한테 알 수 없는 묘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집사님, 저 위조 여권으로 중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니, 인숙 씨는요, 위조 여권을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당당하게 그냥 자기 여권 만들어가지고 중국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위조 여권을 만들어서 중국으로 가려고 한다. 왜? 경찰 조사 결과 이 인숙씨가 위조 여권을 만들어서 중국으로 갔다면 김순옥 혹은 김영옥 이 두 이름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이 중국과 한국 출입국 조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김순옥, 김영옥, 김인숙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한국 출입국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 5월 7일 당일, 5월 8일, 5월 9일, 그리고 5월 6일, 5월 6일, 5월 5일 다 조사를 했는데 비행기를 탄 사람도 없었어요. 남씨의 말에 따르면 8769라는 숫자가 휴대전화에 찍히면 위조 여권 중개인과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비밀스럽게 중국행을 준비를 했었다는데, 인숙 씨는 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체 어디로 사라지신 걸까요? 굳이 이렇게 수고스럽게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어디로 사라진 걸까? 이 남 씨는요, 위조 여권 중국 출입국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인숙 씨의 짐은 다 중국으로 붙였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피해자 김인숙 씨 그리고 인숙 씨의 짐, 그 어느 것도요, 중국으로 간 것은 없었어요. 이 남 씨가 중국으로 보냈다는 이 김인숙 씨의 짐은요, 하남의 한 컨테이너 창고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중국에 가 있어야 할 이 인숙 씨의 짐이 왜 뜬금없는 하남의 창고에 있었던 걸까?